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도 5월 23일자 기사입니다. 더위 이기려면 지금부터 먹으면 좋은 음식 8가지라는 기사예요. 입맛 살리고 기력 보충하는 제철 식품이라는 기사입니다.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이런 계절에는 입맛이 없고 기운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감소하기 쉽다. 입맛이 없는 계절일수록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기운이 없다고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만 찾는 경우는 그것도 옳지 않다.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음식만 먹어서는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영양 균형을 맞춰서 식사하는 것이 가장 큰 보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질에 상관없이 좋은 음식은 채소, 과일, 차 등입니다. 이런 음식은 누가 먹어도 큰 탈이 없고 맛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하다. 인도 미용 건강 웹사이트 스타일 크레이즈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입맛 살리고 기력 보충하는 식품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부추, 내가 늘 말하는 부추예요. 비타민이 풍부하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다. 혈액순환에 좋고 만성요통, 감기, 설사, 빈혈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부추와 잘 어울리는 식품으로는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잔새우, 생선, 두부 등이 있다. 부추를 우리는 밭에서 기촌, 10년 전에 기촌할 때 즉시 뿌려서 지금 10년째 먹고 있는데 잔병 없이 아주 좋아요, 이게. 농사 지을 때도 힘 없을 때 아주 이게 부추만큼 좋은 보약이 없어요. 양고기는 칼슘, 인, 아연 등 무기질이 풍부해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는 등 장기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빈혈 예방에도 좋다. 또 가지는 냉한 성질을 가져 고혈압 환자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다. 버섯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농어는 고단백 저지방 생선이다. 단백질, 칼슘, 철분이 풍부해 기력에 좋다. 더덕은 산에서 나는 고기로 불린다. 섬유질이 풍부하다. 또 함유된 사포닌과 아눌린 성분은 위장 물론 폐와 신장에 좋다. 차는 오미자, 인삼, 염지 등을 달여 물처럼 자주 마시면 원기 회복과 장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키위는 비타민C가 오렌지나 3배나 있고 과일 중 영양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100g당 열량이 541칼로리에 불과해서 다이어트에 할 때도 좋다. 참 우리가 늘 우리 가족이 실천하는 것들이네요. 나의 건강 코멘트로는 우리 집은 10년 전 서울서 기촌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밭에나 집안에 수십 가지 과실수를 뭐 키위나무, 뭐 유자, 뭐 살구나무, 단감나무 이런 블루베리 뭐 이런 저기 매실나무 이런 것들을 다 한 2, 30가지를 심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텃밭에는 부추씨를 뿌렸는데 부추는 남쪽에서는 겨울에 비닐로 좀 덮어주면 노지에서도 잘 관리하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고기보다 훨씬 힘이 솟고 피곤하지 않고 농사일에 지치지 않는 좋은 음식입니다. 양고기 대신 우리는 또 염소를 키우기 때문에 염소는 흑염소만큼 몸에 좋은 보약이 없다고 생각해요. 해년마다 밭에는 수박, 오이, 가지, 토마토, 깻잎 등을 무공해로 뜯어서 조리해 먹고 생으로도 먹고 차는 머위잎을 삶은 후에 말려서 가루를 내어서 하루에 세 잔씩 머위차로 마셔요. 그래 폐나 기관지에도 좋고 다이어트나 콜레스테롤을 녹이고 체질 개선에 좋아요. 머위차 같은 경우는. 키위나무는 우리 집에 있어서 고기를 제거나 주스로 마십니다. 유자나무가 있어서 비타민C를 겨울 내내 유자 주스로 충분하고 집에서 이것들을 서울 살 때는 옥상이나 베란다에다가 키워서 과실을 많이 땄어요. 포도 같은 것도 그러고. 옥상에 갖고나 화분에 심어서 아파트 같은 거는 창가 베란다에 두면 그 아파트에서도 이게 화분에다 심어서 과일을 충분히 걸음마 잘 주고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과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과일을 따 먹어서 우리는 오늘 나의 코미디 단컴 2024년도 5월 23일자 기사로 여름의 시작 더위 이기려면 지금부터 먹어둬야 할 8가지 음식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